운동하기 전에 웬만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체온이 올라가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몸에서 수분이 쫙 빠지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나게 되어 탈수로 뒤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술을 마시면 피로물질인 젖산인 분비가 되어 근육 경련과 더불어 운동 짧게 했는데 마치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것처럼 넉다운 될 수 있다 하네요. 왜 김정국이 술을 안 마시는지, 아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지, 그 미스터리가 바로 술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. 술이 근육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 먹고 아무리 밥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만 더 커지게 되고, 더 안타까운 것은 지방분해도 방해한다고 합니다. 간이 무슨 죄입니까? 술로 지치게 해놓고 여기 운동까지 하면 간은 더 막간 상태가 되어 저장된 포도당을 분해하고 근육 생성을 위해 단백질을 합성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간땡이는 점점 더 부어 미쳐 날뛰게 될 것입니다. 숙취 현상이 있는 날에 에어로빅 운동을 하면 능률이 11.4%나 떨어진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. 알코올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져 운동 능력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운동하기 전날 술을 마시면 운동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절주하셔갖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